맞다. 선수. 필름 하나랑 필름 카메라 한 개를 사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조금 찍어볼게요. 네, 필름 카메라를 샀고요. 이제 좀 뜯어서 여기 공간도 너무 예뻐서 사진을 몇 개 찍어볼게요. 이제 잠깐 카페에 들려서 필름 카메라로 되게 예쁘다. 진짜 파리 느낌. 카페 와서 올라가 볼게요.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살짝 도자기스러운 느낌. 청계천인데요. 청계천을 처음 와봐가지고 얘기만 들었는데 좋네요. 새. 새가 엄청 많구나. 살기 엄청 좋은가 봐요. 갈라서 먹는 거예요. 갈아볼게요.
왔는데요. 방금 필름 카메라에 필름을 다 써서 이제 새 거를 뜯어보려고 해요. 해본 노란색. 치킨아, 건강해도. 오늘 찍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 휴대폰 카메라랑 다른 감성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막 새도 찍고 그 청계천도 찍고 했는데, 뭔가 확실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때 제일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간편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게 너무 감성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따가 인화를 해서 볼 건데, 한 번도 인화를 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유심히 한번 보려고요. 재밌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을지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찍어봤는데요. 필름을 벌써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인화를 하러 왔어요. 인화한 거 보고 또 어떤 사진이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 또 이렇게 요즘에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자연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하니까 되게 편안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화되는 사진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Thank you.